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문학 시간인데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을 다룰 거예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이고요. 자존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저는 겨울 감성 동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오늘 문학 시간에 다룰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또 우리 동감님의 인생책이기도 하니까 한번 즐겁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재료 확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가는 본명이 따로 있어요. 본명이 피터 비엘이 라는 본명이 따로 있고, 이 본명으로는 이제 철학 에세이나 그런 거를 주로 쓰고, 문학을 쓸 때는 필명 파스칼 메르시어를 써요. 그래서 이 두 작가 이름으로 다 검색해도 다 각기 다른 작품이 나오지만 한 작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944년에 태어나셨고요. 무슨 스위스 베른 출신이고 이제 작가이자 또 철학 교수 경력도 있어요. 이 책에서도 철학적 면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철학 면에서도 이제 언어 철학 그쪽에 좀 더 깊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막 익숙하진 않지만, 뭐 2006년에 독일 마리 루아제, 뭐 2007년에 이탈리아 프레미오 등 또 상을 많이 받기도 하셨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인기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그 우리에게도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리스본행 야간열차 2004년 작품, 그리고 또 소설 몇 가지가 더 번역돼서 나오긴 했는데 인기가 많진 않았고, 또 삶의 격, 자기결정이란 철학 에세이, 철학서, 그것도 이제 같이 이분의 작품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작품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그레고리우스가 주인공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스위스 베른,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포르투갈 리스본,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스위스에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 가봤어요. 동감님, 스위스 어떠셨나요? 스위스는, 베른은 좀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는 대부분 다 자연환경이 주된 관광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베른은 건축물이 되게 예쁜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 민족성은 어때요? 스위스 민족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극단적으로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예전에 뭐 이탈리아든 독일이든 타국을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국가들에게는 좀 장애물 같은 존재인 알프스 산맥의 국가가 존재하다 보니까, 스위스인들을 좀 탄압해서 자기 국가의 영토하에 집어넣게 되면 좀 다른 국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위스를 엄청 탐내했었거든요. 지질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그 국방에 대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죠. 되게 중립국으로서 이미지 강하지 않아요? 네, 그 스위스 사람들이 진정한 중립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꽤나 높은 순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 엄청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국민투표로 정하던데. 모든 걸 다 국민투표로.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프스 산맥도 있고 이래서 산악지역이 아주 예전부터 감싸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교류나 침략이 용이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공간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17세기부터 중립을 선포했대요. 우리 건들지 마라. 너네 유럽은 항상 원래 맨날 싸우잖아요. 땅따먹게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중립이다. 그리고 1815년 빈회의 때 그때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적십자나 국제연맹 같은 것들이 아예 스위스의 자리를 잡고 세계적으로 그냥 얘네는 중립국가다 뭐 이렇게 인정하면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동감님 말씀하신 대로 중립국이 힘이 없으면 중립국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예비군도 더 잘 돼 있고 되게 국방국이 더 뭘 돈이 많은 지금은 금융국가로서 돈이 많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중립국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다시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적 상징은 약간 다른 느낌도 있어요. 가장 평화롭고 중립국으로서의 느낌도 있지만 많은 문학에서는 이제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인상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로의 불륜이라는 소설에서는 그것도 배경이 스위스인데 이렇게 불륜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만큼 따분하고 안정적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그 프란츠라는 주인공이 계속 이제 사비나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체코의 그 전쟁 혁명 예, 그 뜨거움과 역동성을 되게 부러워하고 이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위스는 안정적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따분한 이미지 여기서도 리스본행 야간 열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갖고 있다. 그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포르투갈 리스본이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경이 되는 혁명이 우리 카네이션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그 혁명이 1974년 4월 25일에 일어난 이제 리스본의 봄이라고도 하는 그 혁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들이 활동했던 게 딱 이 혁명 일어나기 전에 지하에서만 활동했던 시기 그때 적파 군사 이제 그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되는 게 결국 독재예요. 얘네도 독재 안토니오 살라자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독재를 해오고 독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하 군이 싹트고 조금씩 혁명을 하다가 이제 이 살라자르라는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고 이제 다시 실존하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밑에 사람들이 그 체제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라자르 없는 살라자르 체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 혁명이 인정받는 건 무혈 혁명이다. 그래서 카네이션 혁명도 그 적파 군사 그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누굴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나와서 카네이션의 총에다 이렇게 꽂아줬다. 그래서 그렇게 무혈 혁명으로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리스본의 봄, 프라하의 봄, 뭐 서울의 봄 같은 맥락으로서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주로 언제 쓰죠? 감사함의 의미로 씁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본 경험이 1년에 한 번이요. 거의 어버이날이나 네, 이럴 때 감사함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이 이미지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좀 전쟁 막 탱크 다니고 이러는데 총에 카네이션 빨간 게 꽂혀있고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촛불 시위 이번에 한 거랑 좀 뭔가 비슷한 거 그런 면에서도 화제를 받은 거죠. 우리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격렬한 충돌이 있지 않고 정권교체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얘도 그런 면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혁명에는 항상 혁명의 배반이 따라다닌다고 지금 포르투갈이 경제적으로 되게 위상이 높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독재의 아픔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정권이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축구선수 때문에 그 많이 알려주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힘든 면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역사적 배경도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료 확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재료 손질 동감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인생 책이니만큼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한꺼번에 등장인물 위주로 줄거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먼저 라이먼트 그레고리우스라는 인물은 이 소설이 두 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데 그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베른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고 언어학자로 우연한 계기로 아마데우스 프라도라는 인물의 삶을 추적하는 인물입니다. 베른의 어떤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를 살려주는 일이 그의 인생에 나비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라틴어로 문두스, 되게 융통성 없고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립타분하고 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아직 살아남은 그 아마데우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을 통해 타자인 아마데우를 이해해가며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 드 프라도라는 인물의 삶을 추적해 나간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마데우 드 프라도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명철한 지성과 논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 지식인으로서의 자세,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갈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고뇌 등등 완벽해 보이는 주인공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겪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지만 살리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동맥류라는 그때 당시 치료하기 어렵던 난치성 질병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 드 프라도라는 인물의 삶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마데우의 여동생인 아드리아나 드 프라도입니다. 아마데우가 의사를 준비하던 시절에 아드리아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아마데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리아나의 인생은 그때 이후로 쭉 아마데우가 중심이 됩니다. 책 속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아드리아나가 아마데우에 대해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그레고리우스와 우리가 아마데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결국에 그레고리우스와의 만남을 통해 죽은 아마데우에게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데우가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갈등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우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르지 오켈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의 오랜 친구이자 농민 출신으로 살라자르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군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집안, 뭐 지식, 학력 그런 것들이 모두 완벽한 아마데우와는 좀 다르게 혁명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데우가 부자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쿨하게 약국을 선물해주기도 하죠. 젊은 시절에는 아마데우가 갖고 싶어했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데우와 서로 교류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데우가 후이 루이스 맹지스라는 살라자르 정권하에 그 비밀경찰을 살리고 난 후 그리고 에스테파니아라는 인물을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 이후에는 사회가 멀어지고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데우의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마리아 주앙아빌라라는 인물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데우에 대해 마리아 주앙이 모른다면 다른 사람도 모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아마데우와 깊게 교류했습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아마데우가 부인인 파치마가 죽어서 힘들어할 때 그녀에게 기댈 정도로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에요. 아마데우가 사랑한 인물 중에 하나로 아마데우가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평생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르조 켈리와 삼각관계를 이루겠던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노자라는 인물이 있는데 혁명군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여성이에요. 아마데우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준 인물이고요. 비상한 기억력으로 혁명군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예를 들면 혁명군 내 조직도를 다 외우고 있는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었죠. 머리가 좋아야 돼. 네. 타고난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인물이 절대로 탄압 과정 내에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조르지와 아마데우가 그녀의 신변을 두고 갈등하게 돼요. 조르지 같은 경우는 그녀를 죽이자라는 주장을 하고
아마데우는 그녀와 함께 도망치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할 정도로 진짜로 아마데우가 좋아했지만, 에스테파니아도 마리아 주안과 비슷한 이유로 부담을 느껴서 거절하고 아마데우는 그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대학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코임브라에서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인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호이 루이스 맹지스라는 비밀경찰은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지독한 인물이고, 그 당시 포르투갈인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비밀경찰의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맹지스에게 고문을 받아서 심한 고문 후유증을 겪게 된 인물로 주황의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레고리우스가 포르투갈 여행을 하면서 안경이 부서지는데, 그 그레고리우스에게 새 안경을 제공한 마리아나 에사라는 인물의 삼촌이에요. 주황의사는 고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마데우와 조르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조르지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에스테파니아와 그들의 삼각관계에 대해 그레고리우스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다들 이름이 어려워. 저는 주황이사랑 마리아 주황이랑 헷갈려가지고 너무 헷갈렸어요. 동갑님이 정리하신 거 들으니까 일반적인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 독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면 다 독특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다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레고리우스 시각으로 다시 이것저것 재조합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사람이 다 입체적이구나.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지 않은 인물은 그 맹지스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에서 맞아요, 맞아요.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인. 아니,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런 악인이 되게 주연이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도 되게 많은 한국인들이 그 같은 민족을 배반했던 걸 생각해보면, 맹지스도 똑같이 포르투갈인인데 자기 동족을 그렇게 쥐잡듯이 학살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을 법한 인물이죠. 주변에서 흔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고서는 뭐랄까, 전형적인 소설에 나오는데 전형적인 캐릭터잖아요. 정말 틀에 박힌 캐릭터? 그런 느낌에서는 동가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마데우스나 그레고리우스나 뭐 이렇게 특이한 인간들이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이야기 자체 줄거리는 흔한데 이게 어떠한 인간이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인해서 뭔가를 밝혀내고 여행을 떠난 이야기, 너무나도 뻔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드리아나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오빠에게 오빠에게 집착. 처음에 근친인가 했어요. 아니, 근친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었으면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내 것이어야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네, 동갑님 제로 손질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실제 요리 시간.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감상 먼저 나누어 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읽을 때마다 이런 새로운 좋은 부분들이 발견돼서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두껍기도 하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면에서는 전 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어요. 다음 동갑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아마데우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런 묘사가 책 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계속 삶을 살아오면서 주위 인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도 생각이 항상 변화하는 걸 느끼는데, 아마데우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점차 변하는 게, 그 아마데우가 책 속에서 쓴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가치관들도 점차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발전하는 게 공감이 많이 되고 고민하는 것도 많이 비슷해가지고 저에게는 좀 많이 확 와닿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좋았습니다. 주인공에 굉장히 몰입하셨나 봐요. 네, 뭐 되게 사소한 제가 이렇게 딱 추상화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지 못했던 질문들이 책 속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형태로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책이 엄청 좋았어요. 그레고리우스랑 되게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레고리우스도 그런 면에서 아마데우스가 끌렸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곧 있으면 떠나시는 걸로. 전 항상 떠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 동감님 생각났어요. 그레고리우스가 마지막에 사진 찍기 시작하잖아요. 여행하면서. 근데 동감님 같다. 그럴 수 있죠. 다음 다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정말 취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한 사람의 뒷조사가 이렇게 그러네. 그 사람이 관심 역시 있습니다. 너무 독특해. 그렇게 찾아가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보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책장 하나하나 넘기기에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글자를 눈으로 억지로 떴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책을 덮었는데 책이 재미없었다는 게 아니라 책은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 자체의 단어 느낌처럼 워낙 묘사들도 아름다웠고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객관화시켜가지고 설명해주는 부분은 또 좋았고 그 다음에 표현 같은 게 너무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읽었을 때 장면들이 머리에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좀 낯선 이국의 풍경들이 좋았는데 이야기 자체는 좀 평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통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딘가를 가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또 있는 그런 형태는 되게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되게 개성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끌어나갔다는 거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고요. 어려웠던 부분은 그냥 그 취향이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저번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던가 이 책하고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낯섦이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려웠어요. 그냥 뭐랄까 고소함을 좋아는 하지만 그러니까 간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 책은 약간 푸아그라 같은 간. 근데 저는 아직 순대에 있는 간 그런 걸 더 좋아하는 느낌이라. 누가 보면 푸아그라 드셔보신 줄 알겠어요? 상상 해보는 거죠. 우선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얘기한 것만으로도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당연스럽게 찾아가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조립이 쉽게 되는구나. 맘먹으면 조립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래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스토리가 다이나믹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이미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지루했고 그리고 그 영화상에서는 철학적인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이 다 빠져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여기 책을 피는 순간 너무 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철학적인 내용이 어려워하는 게 그걸 끊임없이 질문을 해도 답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워낙 영화를 재밌게 봤고 스토리도 좋아하는 거고 원래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훌쩍 떠나고 어디로 가고 여행하고 모험하고 이런 그런 주제를 되게 좋아해서 기본적인 건 마음에 들었고 특이한 거는 포르투갈어가 많이 나오는데 전혀 몰랐었거든요. 포르투갈어에 대해서. 근데 발음이랑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주인공처럼 막 따라서 읽어보고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포르투갈어 한번 해줘요. 그거는 제가 해도 전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몽골어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인의 발음. 맞아요. 중국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막 포르투갈어의 악센트가 뚜렷하게 있는 편이긴 하지만 되게 쉽고 막 중국어처럼 풍조가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영어 처음에 읽을 때 있잖아요. 막
티를 티그스로 발음한다거나 그런 아~ 것들을 어렸을 때 배우는데 실제로 포르투갈어는 쓰여 있는 대로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것처럼 읽으면 그게 발음 기호여가지고 어~ 읽는 건 엄청 빨리 익힐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어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책의 매력을 두 개로 볼 수 있는 게 그 영화와 이렇게 책 비교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마데우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흠뻑 빠져서 정말 철학적인 책으로 이제 흠뻑 빠져서 즐기지만 부담스러운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좋아한다고도 싫어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게 그레고리우스의 인생이 너무 좋아서 책이 좋아요. 근데 아마데우의 인생이 너무 싫어서 이 책이 싫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레고리우스를 읽다 보면 아, 책 재밌다 하다가 아마데우의 책이 나오는 순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데우의 그 부분 기다리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고 아마데우 그 부분보다 그레고리우스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가 오히려 책보다 더 각색을 잘한 영화로 막 이제 각색 잘한 것 같아요. 투항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아마데오 좋아하는 사람 영화 엄청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빼먹었다고. 근데 그건 분명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영화 자체로도 뭐 상도 받고 인정을 받는 거라서 그 면에서는 이제 쭈는 영화 쪽 아마데오보다 그레고리우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를 근데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영상미도 엄청 어마어마해요. 원래 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책을 본 다음에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원래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영화를 맞아. 봤을 때는 로맨스 퍼즐 맞추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등구멍에 조각조각 끼워 맞추기 이런 느낌에서 실전의 로맨스가 네. 들어가 있긴 하죠. 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경 여사와 함께하는 그런 기차씬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한테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바닷가 장면이라던가 흑백으로 이어지는데 그 포르투갈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답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내용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맞아, 책과 맞아. 영화를 아예 다른 작품으로 그냥 보면은 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인 감상을 나누어 봤고 혹시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추가적으로 더 나누어 볼까요? 브리우스가 사고로 이제 안경을 깨가지고 포르투갈에서 우연치 않게 마리에나 이사라는 안경점 안경의사 안경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의사가 안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어 그래요? 전 그거 약간 읽으면서도 헷갈리긴 했어요. 왜 안경 여자랑 눈이 맞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에사의 삼촌이 또 하필 우연치 않게 아마데우스랑 친했던 주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요양원에 가가지고 주황과 마주하는 장면에서 차를 마시는데 몰랐었잖아요. 그레고리우스가 고문을 당했던 건지 몰랐는데 차를 이제 떠주고서는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주황 삼촌이 나는 반 잔만 차를 줘라 이랬는데 이걸 꿀꺽꿀꺽 해서 반샷을 목이 뜨거워 죽겠는데 마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딱 보니까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황의사가 책에서도 나오지만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 점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 점이 좀 되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고 그 표현하는 책 속의 이런 구절들이 되게 생생하게 와닿았었어요. 그런 묘사는 확실히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어, 묘사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포르투갈의 어떤 카네이션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라 기억이 남습니다. 막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황의사를 만나지 않는 순간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레고리우스가 그 주황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황의사가 병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의 변화를 좀 묘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픈 장면이에요. 또 몸장님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다굴리 말씀하신 걸 받으면 그레고리우스가 되게 원래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약간 이혼도 당하고 근데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 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도 남의 커피인데도 그거를 이제 조금 먹어줄 정도 그 뒤에는 처음엔 담배도 안 폈는데 나중에 담배도 같이 펴주는 것처럼 조금 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식으로 변하는 그레고리우스의 모습 그거 되게 좋았고요. 그 이어서 또 아마데우로 보면 아마데우가 그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인상 깊은. 네, 아마데우가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은데 토론하는 데서 아주 자기의 입으로 봤을 때 끔찍했던 토론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독서 토론, 독서 모임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 점에서 되게 와닿았던 건데, 사람들이 뭐 미사여구랑 영국식 공손함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뀐 징후를 보인 토론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말을 다 쓸어내고 지워버린다. 우리가 존경하는 의원님 막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끄떡끄떡은 예의상 해주지만 토론 끝나고 나서 새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혹시 남겨두면 그 기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적이라고 하겠죠. 저희도 몇 년씩 지금 모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있지만 쉽지 않은 건데,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도 이런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아닌가.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이런 기적을 조금 희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금 한번 되짚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몸장님의 의견에 바꿔 얹어보면 그 아버지가 판사였잖아요. 아버지가 판사였을 때 어렸을 때 아마데우 대 프라도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정의를 내리는 판사는 원래 정의를 내리는 사람인 건데 그쵸,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냐고 그런 직업을 하는 거냐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때 약간 그 도살장 이런 단어들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구절에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어린 아마데우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참담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아마데우의 아버지였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진짜 엄청난 회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신념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판사인데 그 근간을 완전 뒤흔들어버린 그것도 다른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근데 아프지. 저는 그 아마데우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책에서 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데우가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아버지는 왜 대화를 많이 안 했나, 뭐 왜 판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나, 그렇게 침묵 속에서 나를 그렇게 부담을 지워줬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이제 아마데우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런 아마데우의 성격을 만든 게 아버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좀 친근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막 똑똑해도 그냥 뭐 인간은 다 다르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좀 됐으면 아마데우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막 천재라고 불리우는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직관을 꿰뚫는 질문을 자꾸 하니까. 저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서 어느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아이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게 이 아이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아직 부모의 역할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마데우와 그 아빠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아마데우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데우가 되게 떼쟁이처럼 느껴졌는데. 저도 떼쟁인가요? 아무튼 되게 공감이 확 됐었거든요. 외롭다고 나 좀 봐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마데우한테 감정이 많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책 읽기가 좀 더 어려웠던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전 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너무 두 딸에 비해서 너무 아들에게 지워준 그 짐이 너무 크다.
스스로가 되게 나 외로워, 나 외로워 하면서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줘 막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이렇게 어려 보이지? 강박이지, 강박. 네, 그 위가 어려 보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짐을, 자기 짐을 자기가 그냥 다 스스로. 해놓고서 나 힘들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너한테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 괜히 왜 그러냐고 하는 상황이 조금 이루어지죠, 관계상. 네. 막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한테 쓴 편지에서 진짜 젖는 줄 모르게 내리는 비처럼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 되게 확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말을 하건 표정으로 짓건 행동을 하건 그렇게 저에게 주어졌던 뭔가의 무언의 압박 같은 게 항상 있다라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좀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자기 부모님이 싫었으면 아이도 아예 안 가지려고 아예 20살 초반에 그렇게 해버리지 수술해버리잖아요. 저도 이 책 읽고서 아, 나도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보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비뇨기과를 가요? 너무 그러지 마요. 가지 네, 말고 그럼, 일단은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얘네가 뭐 소년 과장도 아니고 오히려 고운 곱게 큰 아이들 그 아빠도 판사는 사실 부족한 건 아니고 약간 뭐 시대적으로 그 정권 하에서 판사랑 고위직책을 하고 있으면 독재 정권에 뭔가 친근한 조금 그런 친정권 느낌이 드니까 양심적으로 찔릴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자녀한테 친근하고 걔한테만 왕따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 진짜 예민한 아이를 두면 꼭 천재 똑똑한 걸 떠나서 예민한 아이를 두면 아 정말 답이 없이 힘들겠고 코타치도 못 파겠다는 말 하잖아 우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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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관계가 맞아 근데 막 아마데오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 같아요 주변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인물이 최후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걔가 도대체 관계를 원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쵸 왜냐하면 아드리아나는 항상 옆에 있었는데 오히려 밀쳐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인정받고 싶고 뭐 어떻게든지 자기에 갇혀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말했던 것처럼 뭐 아드리아나를 제대로 못 본다거나 주변에 많은 여자한테 차였다거나 뭐 사실 그 여자도 여자 그냥 중앙 친구로서 오래 가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고난을 자기가 다 뭐 온갖 세상 고민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조금 외롭고 슬픈 존재? 아,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까 붉은 삼나무 얘기했으니까 그냥 인상 깊었던 글귀? 그냥 몇 개만 얘기할게. 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101페이지에서 그레고리우스가 하는 말인데 아, 어머니,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가 그레고리우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도 책 속으로 도망치는구나. 이런 말을 해요. 맞아. 네, 근데 이거, 이 한 구절 읽자마자 너무 공감해서. 공감했어요? 왜냐면 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지만, 가끔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현실 도피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레고리우스가 생각한 말이 너무 좋은데, 책에 대한 어머니의 이런 생각, 좋은 글이 지닌 마술과 같은 힘이나 광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글을 슬프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공감이 돼서 좋으셨던 건가요? 네, 공감이 돼요. 그리고 영화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는 좀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도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뒤에 보면 사람을 구분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레고리우스 책을 읽는 사람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이것도 아 이건 아마데우 프라두의 생각인데 기차 여행은 그에게 상상력의 하천 바닷가 같았다고 말했다. 상상에 녹아흐르는 움직임, 영혼이 닫힌 방 안에 놓인 그림을 찾아 나서는 여정 이런 구절이 있어.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하는데 여행을 할 때 교통수단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기차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기차 여행은 다른 교통수단과는 다르게 설렘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기차 여행을 계속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그레고리우스가 했다라는 점이. 저 같은 경우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데우가 맹지스를 이제 갑자기 수술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데우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가 만약에 제가 아마데우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가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과일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죽인 건 막 독약을 넣을 순 없지만 냅두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관으로서. 네.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섭지만 여러 변에서 그냥 어차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마 저는 멘데스를 살릴 것 같아요. 동갑님은 죽일 건가요? 저는 선택을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비슷한데 전 살리고 의사 안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뭔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 순간에 이 사람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하면은 원래 안 되잖아요 의사는. 무조건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의 신분이니까 살리긴 하는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둘 것 같아. 그리고 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자꾸 책 아, 특별하게 장면이라기보다는 책 계속 진행되면서 현재를 산다는 거에 대한 회의를 자꾸 아마데우가 느끼더라고요. 저 카르페디엠이라는 얘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전 현재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과거는 지나갔어. 못 고치니까 현재만을 살아라. 현재에 충실히 해라 라는 얘기를 정말 엄청 싫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언급이 되는 부분이 이 책에서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메멘토모리란 말이 나오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카르페디엠이랑 같은 맥락으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좋아하시나요? 다굴님은? 저는 카르페디엠 현대를 즐겨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시죠? 그럼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를 충실히 못 사는 것 같아요. 슬픈 인생이십니다. 네, 자꾸 지난 선택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말 많이 쓰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적으로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욜로란 말도 마찬가지고 뭐 카르페디엠, 메멘토모리 뭐 많이 쓰이는데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도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고 중간중간에도 막 아, 저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게 과거에서 뭐 묶여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너무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무겁게 과거가 나를 짓밟거나 누르지 않지 않을까. 저는 과거보다는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래와 현재 사이에 그 무게추를 옮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봤을 때는 아, 저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고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기준이 딱 명확하진 않죠. 결국 기준이 자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 삶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아마데우가 막 그런 소리 하는데 막 시간이 아깝다고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책 그런, 읽고 글 쓰고. 네,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꼭 나가서 놀아야지만 진짜 놀아야지만 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진짜 엄청 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할 때 책을 읽으면 아, 나 오늘 엄청 놀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준비한 토론거리들이 있잖아요. 주목을 좁혀서 질문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우선 이 그레고리우스는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프라드의 책을 보고 나서 꽂혔잖아요. 그리고 나름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됐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작품이 뭐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혹시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책들 중에 따지자면 당연히 리스본의 야간열차를 뽑겠지만 그 전에 저에게 또 색다른 방향을 제시해준 책으로는 강신주 씨의 철학적 실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고서 되게 여러 분야의 시야가 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철학자와 한국 시들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설명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전하려고 하는 게 되게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 생각의 전환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책이 어떻게 보면 리스본행 야간열차 전의 인생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쭈님은 그런 책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책이 한 건 있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고 내용이 좋은 책도 아닌데 제가 원래 유학 준비할 때 이 책을 읽고서 학교를 골랐거든요. 이 책이 친절한 뉴욕이 미국에 있는 미대를 총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자기 학교가 어떤지 설명해 놓은 책이었는데 자플래닛 같다. 네. 근데 이제 보다가 이 학교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해서 그 학교로 마음이 많이 쏠려서 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컸어요. 문장님은요? 저는 자주 말하는데 우선 책 읽는 것에서 이제 그걸 실천하게끔 해준 게 수청제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마케팅의 노예시구나. 그렇죠. 근데 진짜로 맞아요. 저는 원래 골고루 읽긴 하는데 많이 이렇게 쌓여놨던 걸 한 번에 이제 분출시켜준 약간 이런 내가 그냥 읽던 거에서 아, 이거를 밖에서 뭔가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 자기계발서라서 이제 막 작품성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를 준 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또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무엇이 진실에 가까울까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을 왜 준비했냐면 그 책 속에서 아마데우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거의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마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마데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랑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진짜 나에 가까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블리만? 저는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완전 제 3의 답변이긴 하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를 쫓아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점은 그레고리우스는 본능적으로 아마데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상상 속에 아마데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현실을 그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듣는 이야기들 현실이 상상이 깨지고 있잖아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 진실을 좀 무서워하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책 속에서 저는 그레고리스가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 여기로도 발을 떼려고 하는데 머뭇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머뭇하다 그런 모습에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본인의 상상이 깨지는 그런 현실을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도 거짓인 것 같고 남들이 보는 나도 거짓인 것 같고 어느 하나 진실된 건 없고 본질로서 내가 존재할 때는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둘 다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너무 애매하죠?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어느 것도 나일 순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 독서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결론을 지으면 제가 생각하는 나가 진짜 참된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 당황스러울 때가 넌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라고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혼란스럽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남이 생각하는 나도 나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나고. 그거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남이 저한테 아 너는 이런 애가 아니고 저런 애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 그래 저 남이 나를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건 어쨌든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에도 북클럽은 GPS다라고 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하다 보면 나는 나한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면 내가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것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긴 해요. 토론하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몇 번의 질문만 던져봐도 자기 모순에 정착 이렇게 고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생각을 겪고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어디까지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저 그게 약간 다중인격이잖아요. 제 이름에도 있듯이 지금 이걸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인격에 의해서 내가 연기를 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근데... 건 가끔 있지 않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나 이런 말 해야겠다. 약간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때 굉장히 많아서 의식이 깨어질 때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고 껍데기를 쓰는 뭔가를 연기하는 것 같아요. 다구를 연기하는 다구인 거죠. 역할놀이가 네, 네, 스스로의 그런 게 있어서 무의식일 때 어떤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무의식인 게 완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레고리우스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여행을 하는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행을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외부로부터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건드려주고 그걸 깨주기를 바라면서 리스본의 야간 열차에 몸을 실잖아요. 그런 어떤 여행을 해서 일탈을 한다는 거는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던가 환상이라던가 이런 게 오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진실이라던가 깨달음을 깨닫고 다시 나의 원착지로 돌아오는 거 그게 여행이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일탈 후에 여행이 끝나고서는 나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장 귀로를 읽을 때 되게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이 귀로를 읽었던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자체를 일탈로 안 봐가지고 원래 돌아올 곳이라는 전제 자체나 진짜요? 이 사람이 원래 스위스로 제자리를 돌아와야 된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안 와도 여기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 질문이 되게 신기했었는데 우선 여기서 이게 본다면 그래도 일탈 후회라고 했을 때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크게 걸리시나 봐요. 얘는 친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뿌리깊게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탈이나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어도 그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것 같아서 결국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건 가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제 고민 끝에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는 몸장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저도 가족이랑 본가집? 본가라고 하니까는 종갓집 자꾸 보수의 프레임을 들으십시오. 그냥 그 집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 살아가지고 계속 집에 오래 이렇게 머물러졌던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항상 내가 자는 이곳이 집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살면서 역마살이 좀 있으신 걸로?
연맛살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장롱 냄 우리 집 장롱 냄새 나는 이불에서 자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요. 오, 좋은 장롱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특이하죠 장롱 냄새. 뭐가 좋아요? 낮은 친구가 이런 거 아니야? 그 아니고 그냥 그 우리 엄마가 쓰는 다우니 냄새나 뭐 그런. 그 장롱 우리 집 장롱에서만 나는 이불 냄새나 포근함과 익숙함에 관한 그 추억의 냄새겠네.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고민형이 내 머리에 항상 있거든요 집에 보면. 우와. 어쨌든 내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집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그리워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5년 넘게 살 때도 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이게 아, 남아있었거든요. 5년이나 살았는데도? 네, 아. 집,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 이게 무슨 집이야. 그러니까 내 집은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전 그 향수병이라는 굉장히 심하게 겪어봐가지고, 그 일탈했을 때 다시 나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진짜 집이나 가족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네요. 저는 경제거든요. 경제적으로 돈 저는 일탈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동의해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맛대맛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맛대맛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번엔 다굴님부터. 저는 창문을 넘어 도망친 어, 백세 그거, 노인. 저도 생각했어요. 아 찌찌뽕. 그거가 이제 같이 할아버지 그레오리우스도 뭐 57살이라고 하면은 요즘엔 아저씨지만 어쨌든 노인들의 어떤 여행기를 닮은 거에서 비슷한 노인들의 여행기라고 하니까 의미가 확 쳐서 되는 것 같고 나보다 할배 같은 느낌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책은 여기서의 여행은 조금 무겁고 차분한 느낌을 줬다면 창문을 도망친 백세 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저 명랑하고 에너지 있는 여행기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창문을 넘어 도망친 노인도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그 안에 또 그 할아버지 안에 인생 젊었을 때 여행이라던가 일대기라던가 어떤 세계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갑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서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그립지 않다는 거짓말이라는 변종모 작가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뭔가 되게 분위기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책에서도 주된 테마가 여행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고서 아무도 그립지 않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고서 저도 언젠가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냐하면 여행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많이 그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라기도 했고 결국에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한 측면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행은 결국에 혼자 가는 여행이고 친구랑 같이 해도 결국에 혼자만 그 감정을 느끼니까 똑같은 여행도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같이 가도. 그래서 특정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포커스를 확 이렇게 다가오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님. 저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인의 향기라고 혹시 보셨어요? 탱고가 나오는 그 영화요? 맞아요. 그게 좀 얼핏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하기도 한 게 고등학교 남자 아이가 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은퇴한 이제 군인의 그 집에 가서 보셨어요? 아니요. 집에 가서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과 어떻게 하룻밤 뉴욕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모험을 해요. 탱고 춤도 추고 막 스포츠카도 몰아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워낙 유명한 거 그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거는 이제 그냥 일상 속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한 사람이 훌쩍 떠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꼽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맛으로 나눠서 아마데우의 팬? 아마데우의 철학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은 이 똑같은 작가가 자기 결정이라는 철학적 에세이를 쓴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언어의 연구사 모아놓은 것처럼 그 굉장히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 자체 자기 결정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그냥 아무런 예시 없이 그냥 생각을 오롯이 담고 있는데 그렇게 아마데우의 생각을 이제 읽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추천드리고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 그거에 좀 꽂히신 분은 책으로 나를 읽는 분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토론하는 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실 교재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하는데 교재로서 막 빈칸 써보면서 보면 사실 토론은 날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글이 기록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네 라고 보면서 그거를 몇 번 겪으면 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하게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몸장님 얘기하신 거에 첨언을 하면 그 자기결정이라는 책은 아마데우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몰아치는 카리스마로 몰아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엄청 순한 책이에요. 어조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처럼 말하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이제 요리에 하나씩 음식 요리에 비유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갑님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돌솥 비빔밥에 비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빔밥에는 저는 욕심쟁이라서 많은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막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후회, 여행. 죽음, 여행 엄청 키워드가 많겠더라고요. 이 책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근데 그것들 중에 특출나게 과했던 건 없는 것 같아서 다 적절하게 섞여있는 것 같아서 돌솥 비빔밥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가지나물의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 가지나무를 볶아서 묻혀놓으면 거무튀튀한 그 보라색이 꼭 할아버지들 색깔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노인적인 색깔이 강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지나물이 떠올렸고 색깔도 보라색이에요. 그 하늘 배경도 약간 그런 색이에요.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근데 가지가 또 굉장히 몸에도 좋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면은 최고의 그 요리로 칭송받거든요. 가지 튀김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기가 그 중에 까다롭지만 완벽하게 요리해놓으면 중화요리 중에서는 제일 손꼽히는 음식 중에 꼽혀요. 그런, 가지가? 예, 네. 가지가 진짜 요리를 잘하면 최고의 고기보다 맛있어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훌륭한 음식이라 한번 가지나물 비유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쭈님은요? 저는 음료로 비교해서 말하면 비어리카노라고 있는데 비어리카노가 비어랑 아메리카노를 섞은 거거든요. 근데 따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네. 비어도 맛있고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섞어놓으면 약간 묘한 맛이 나는데 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가지고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레고리우스하고 아마데우가 비어랑 아메리카노 저는 완전 상반되는 듯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전 비어만 먹을래요.
근데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맞아 맞아. 비율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러네. 약간 기호식품 같은 느낌이 확 나네. 그러네요, 그러네. 저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비율을 해서 네. 준비를 했어요. 약간 그냥 여행책 이렇게 접하면 샐러드처럼 좀 가볍고 상큼하게 볼 수 있는데 텁텁하구나. 텁텁한 닭가슴살이 안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살코기 많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막 안 먹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상큼함 속에 퍽퍽함이 있는 닭가슴살 좋아하는 건강식품이군요. 약간 그쵸? 저는 둘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누구한테는 뭐 퍽퍽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섞여 있다는 면에서 닭가슴살 샐러드로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스본행 야간열차 이야기 즐겁게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